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려봤는데요.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과 그리고 글로벌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네. 이 서플라이 체인을 화살표로 다 연결을 해봤어요. 네. 좀 복잡하시긴 한데 조금만 시간의 여유를 갖고 생각하면 네. 충분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신과 함께 스페셜 힘내라 소부장 첫 번째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김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신과 함께 스페셜 힘내라 소부장 이 프로젝트는요. 저희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회사들이 지금도 뭐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네. 19년 7월. 네, 그때 이제 일본과의 좀 갈등 이거 하면서 아, 집으로 갔지만.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화이트리스트 삭제된다 에이. 이러면서 야 그때 진짜 우리나라 뭐 첨단 기업들 뭐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다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네. 하지만 우리의 또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세 또 따라잡게 됐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가 위기이자 기회. 로 돼서 지금은 오히려 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아 근데 사실 이제 예.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 2년 어간 된 거 아닙니까 벌써.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뜬금없는 뭐 그걸 해서 산업부에서도 엄청 긴장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산업부 산하에 한국 소재 부품 장비 투자 기관 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아, 이름 좀 길군요. 예. 예. 원래 많은 일을 하면 길어지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 현업에 있을 때 IB 본부장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협의회인데 여기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뭐 그때 연으로 알게 된 지인들이 네. 진짜 한 두세 달 진짜 거의 매일 야근하고 그래가지고 네. 네. 우리 부품 소재 장비 소부장 네. 이쪽 그 대응력을 기르고 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네, 네, 네. 이번에 저희가 또 이 협의회하고 산업부하고 네. 또 좋은 일 좀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 네, 힘내라. 그렇죠. 네, 소재 부품장이 대체로 이제 중소기업들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또 우리 중소기업들 약진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는 좀 알아야 우리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투자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회사 제품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우리의 현재 소재 부품 장비 뭐 회사들의 현재 뭐 기술 상황이라든지 그렇죠. 또 혹은 뭐 M&A 얘기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또 특별히 네. 업체 소재 부품 장비 쪽의 업체와 투자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아 여기가 네, 그래서 요 프로그램 보시면서 네네네. 투자하시는 분들 또 투자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말미암아 그 이제 컨택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여기죠 연락처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네. 그래서 연결해서 보시면서 또 도움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어떤 분은 저 공모주청에게 130억 현금 들고 오셨다는데 오히려 이런 소재 부품 장비 회사에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긴장했을 거야. 몇 주 하시려고요? 풀. 네, 한도가 얼마죠? 네. 130억.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이 소부장, 이 소재 부품 장비 쪽 예. 첨단 이야기, 특히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또 이 소재 부품 장비랑 그렇죠. 많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예. 이 이야기 해주실 분. 오셨습니다. 한때 마법의 갸루상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신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님 오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히트작 마법의 갸루상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각종 묘한, 조미료들, 네, 묘한 조미료들 얘기를 아주 재밌게 저희가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오늘 뭐 지난번에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소재 쪽 위주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워낙 강점이 네. 있고요. 그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또 소재가 잘 되려면 전방 산업도 잘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일단 뭐 2차전지 소재 쪽이라고 하면 그 무슨 막 분리막 뭐 이런 거죠? 음극재, 양극재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는 게 지난번 이제 작년 제가 7월인가 8월 정도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그냥 한 페이지에 요점만 좀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은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배터리의 사양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게 크게 보면 뭐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행 거리를 늘리는 방향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리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성을 높여야 되고 네, 네 번째는 충전 시간을 줄여야 되고 다섯 번째 저음 특성이라든지 수명을 늘리는 이런 다섯 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 한 가지만 딱 바뀌어서 바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배터리에서 4대 소재라고 부르는 양극재, 응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국내 업체 뭐 배터리 셀 업체뿐만 아니라 네, 소재 업체들이 워낙 이제 또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에 네, 뭐 많은 기업들이 물론 중복이 많이 되는데 예, 업체명이 다 있죠. 그죠? 국내 관련 업체들 네, 에코 프로비엠부터 시작해서 덕산 테코피아까지 네, 상장 비상장 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장 비상장 가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넣어놨으니까 네, 이제 서플라이 체인은 또 뒤에도 나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이제 4대 소재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결국은 이제 양극재가 하는 역할은 에너지의 밀도를 높여주는 에너지의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리튬이온을 많이 만들어주면 많이 만들어줄수록 이제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파워가 높아지고 네,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에서 이 저희가 배터리 충전 시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음극재에서 배터리 에너지를 저장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도 그 마법의 가루 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흑연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실리콘을 적용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첨가하는 네, 방향으로 지금 기술 발전의 예, 로드맵이 짜져 있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실리콘을 말씀을 드릴 때에도 분명히 이거는 좀 이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도 그렇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도 그저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실적 발표에서도 음극 쪽은 분명히 이제 실리콘으로 가겠다. 모든 업체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흑연보다 실리콘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도 좋고요. 네. 그리고 그때 분자식 구조로 비교를 해드렸는데 LiC6 구조와 Li4.4 실리콘의 구조이기 때문에 실리콘은 리튬이온을 한번 저장을 할 때 네 마리씩 확확 잡아먹기 때문에 확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잡아 당기면 충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도 파워데이 때 충전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음극재 실리콘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액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전액은 양극과 음극 이 사이를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네. 이 사이에서 리튬이온이 점점점 빨리 이동을 잘 할수록 충전 시간이 빨라진다든지 특성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 액체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영하 저온으로 가게 되면 네, 리튬의 이온 속도가 이동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온에서의 뭐 주행 거리가 짧아지고 충전 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네, 이런 네, 부분에서도 개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코나 화재건으로 이제 이슈가 됐었던 이런 안정성 문제에서도 전해액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히나 또 분리막이 양극과 음극이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서도 리튬이온이 잘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을 갖도록 분리막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재 업체라고 하면 네, 예를 들면 뭐 니켈이야 그냥 니켈 덩어리 수입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잘 뭐 빠트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배터리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합한 형태로 잘 뭐 갈든지 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게 이제 소재 업체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전 아니에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양극재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 케미컬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인데 네, 하는 일이 정확히 뭡니까? 이 업체들이 광석
그 메탈 광물 자체를 직접 사오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또 재료를 만들 수 있는 로우 머티리얼이 있거든요. 원재료. 아. 이거를 저희가 보통 흔히 전구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전구체를 만드는 업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전구체? 네네. 아, 이건 전고체랑 좀 다른? 아, 네, 전혀 다릅니다. 전구체. 네. 무슨 뜻이에요? 전구체면? 결국은 프리커서라고 해서 네. 이 소재 제품을 만들기 전 이전 단계의 원재료를 뜻하는 재료. 이 앞단에 이제 광석 같은 것들이 그 있는 회사들도 거죠. 따로 있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이런 로우 머티리얼을 하는 게 뭐 E&D 같은 업체들이 양극재의 로우 머티 그 전구체를 네.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갖고 와서 소재 업체에 주면 소재 업체가 그거를 다시 믹싱과 가공을 해서 이제 제품화, 상품화를 시킨 다른 이제 전구체 몇 개를 섞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면 NCM, NCA 이런 양극재 구조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같은 이런 전구체들을 가져와서 네. 이거를 저희가 이런 세라믹 도자기 도기에 넣어놓고 400도씨 정도로 가열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생산 설비를 갖춘 게 에코프로 BM이라는 업체가 네. 이런 업체 양극재 업체들이 이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거까지 해서 네. LG화학이나 뭐 이런 데 예를 들어 납품한다 치면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은 그냥 갖다 끼면 끝이에요? 이거를 이제 또 공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네. 양극은 이제 알루미늄 극판에 음극은 구리 극판에 잘 이렇게 코팅을 하는 겁니다. 이 코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반죽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슬러리로 만드는 거고요. 반죽이라고 표현해요. 네, 반죽. 네. 현업에서 그죠? 아니 맞습니다. 진흙처럼 네, 약간 이 저희가 습식 공정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데 이제 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양극 같은 경우에는 NMP라는 유기용매 베이스의 슬러리를 만들게 되고요. 음극 흑연 이쪽은 보통 이제 물 베이스 수계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액상의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서 네. 극판에 코팅을 할 때 이제 롤트롤 공정을 통해서 각 업체들이 잘 이 네 가지 4대 예. 소재를 조합을 한 다음에 각형이나 파우치 형태에 넣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자, 각각의 소재 업체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이제 잘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더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기술 발전은 계속되고 있고요.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최근에 많이 이제 이 2차 전지 섹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네. 이게 한국이 워낙 2차 전지 소재의 강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장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있어 보이지만 이제는 사실상 거의 글로벌 탑이 된 것 같아요. 기술력이 워낙 앞서 있고 네, 배터리 3사가 소재 쪽에 그쵸. 그리고 배터리 전방 업체 3사가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네. 워낙 소재도 이제 캐파도 크고 이미 기존의 양극 쪽에서 1위 업체였던 뭐 스미토모라든지 일본 업체들 다 이제는 캐파를 저희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강국이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이 많아 보이지만 이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거니까 사실 우리가 부품 소재 장비 그죠? 통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재작년부터 소재 부품 장비로 바뀌었잖아요. 소부장으로. 네. 그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부품 소재 장비라고 할 때는 소재가 우리가 굉장히 약했거든. 네. 아, 소재 쪽은 굉장히 약했다고. 그죠? 맞습니다. 대부분 일본 대일 의존도가 높고 부품이 그나마 좀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중요도도 그런 중요도지만 어떤 판세도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2차 전지 소재 쪽은 대한민국이 잘 나가게 됐다 이런 것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19년도에 있었던 그 일본 수출 규제도 네. 저희 어느 정도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소형도 국내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었지만 네. 특히 이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면서부터는 국내 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고 네. 그 과정에서 국내에 있는 소재 업체들과 손을 잡고 같이 개발을 진행을 하다 보니 네.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을 많이 이제 올린 것 같아요. 네. 현재 우리 업체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은 전 세계에서 보더라도 이걸 이제 선도하면서 이게 세계적인 어떤 표준에 뭐 다르지 않은 요렇게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랑 뭐 가는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중국 업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는 좀 차이 있고. 네.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서 LFP 저렴하지만 네. 안정성이 높은. 네, 이 배터리 쪽으로 가고 조금 강점이 있고요. 네.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결국은 과거에 수년 전에 이 중국에서 버스를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인산철이나 아니면 삼원계 배터리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을 할 때 이 안정성 문제가 좀 벌어졌었거든요. 이게 한번 혹시나 안정성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화재가 발생을 할 때 삼원계 배터리는 이 폭발이 하는 그 범위가 좀 컸었고요. 이 인산철 배터리는 터지더라도 일부 국한적으로 폭발이 나다 보니까 버스처럼 사람들이 많이 타는 그렇죠. 차량에서는 아예 삼원계 배터리 그 채택 금지를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내 업체들이 인산철 배터리의 기술적인 좀 강점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그 배터리 기술 변화의 트렌드를 보면 이 인산철은 에너지 밀도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일본이나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원계 배터리로 이미 넘어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거기에서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 대부분의 배터리 업체들은 비슷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네. 삼원계가 폭발력성이 있었군요. 네,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그래서 이제 코나 화재건 같은 경우에도 한번 폭발이 나면 차가 전소되고. 그럼 인산철은 네. 그 약점이 오래 못 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주행 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 업체들 채택 안 한 게 그게 뭐 속셈은 뭔지 몰라도 나름의 명분은 있었네요. 네. 버스에다 이렇게 위험한 걸 어떻게 달아?라는. 그런데 이제 승용차에도 안 달아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자국 내 업체들을 보호하기 그러겠죠. 위한 네네. 정책이었던 것 같고요. 것이다. 네.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일본 전 세계는 삼원계로 가고 있다. 네. 네. 그리고 물론 중국 업체들도 삼원계는 같이 합니다. 네, 같이 하는데 LFP 배터리를 특히나 좀 더 잘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삼원계 배터리 네. 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워낙 기술력은 앞서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시각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뭐 걱정할 필요 없다는 분도 있고 뭐 각양각색인데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네. GM 포드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결국 자기네들이 만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조원석 위원이 들은 바는 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 배터리 어떻게? 내재화. 네, 내재화. 네.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올해 3월 달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가 2, 3월 달에 2차 전지 업종의 주가들이 안 좋았던 게 뭐 금리 인상도 있고 ITC 배터리 소송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재권에 대한 충당금 그리고 마지막이 완성차 OEM 업체들의 수직 계열화 우려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두세 번째는 벌써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불확실성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 완성차 업체들의 수직 계열화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장표를 가져왔는데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수직계열화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배터리도 결국은 장치 산업이거든요. 제조업. 그렇죠. 그러면은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업체 중에서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 정도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두 번째 투자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현재 내연기관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도 퍼스트티어 업체들만이 이거를 좀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결국은 이 메이저 업체들이라고 하면 뭐 폭스바겐, GM, 현기차, 도요타 네. 이렇게 탑4고요. 그 외에는 스텔란티스라든지 르노니산, 포드 요 정도가 이제 탑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결론은 여기에서 사실 저는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대부분 끝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은 스텔란티스, 르노니산은 사실상 여러 업체들이 조합해서 만들어진 사공이 많은 업체들이고요. 그 업체들 개개인을 하나하나씩 따로 떼서 보면 그렇게 체력이 강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게 그럼 현기차 정도의 수직계열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업계에서는 현기차가 뭐 회사의 공식적인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배터리 수직 계열에 대한 생각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러고 혹시나 만약에 현기차가 수직 계열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그렇게 국내 배터리 산업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음흠.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네. GM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내재화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합작 법인 그 발표를 한 게 19년 12월이거든요. 이때 주가를 보면 발표한 직후에 배터리 3사가 전부 올랐습니다. 같이 LG 화학만 오른 게 아니고요. 결국은 국내 업체들과 손을 잡는 것들은 그렇게 주가에 큰 리스크 요인은 아니다라고 본다면 완성차 업체 뭐 폭스바겐이 내재화하는 거는 분명히 타격이에요. 분명히 영향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적인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 움직임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큰 시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내재화를 하더라도 소부장 업체들은 큰 타격은 없겠네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고 어쨌든 그쵸. 같은 원료로 같은 재료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특별히 네. 이상한 배터리가 나오지 않아요. 분량도 많이 나올 테니까 재료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그렇겠네. 수율 좀 잡기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세 번째 망치고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준비한 자료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려봤는데요.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과 그리고 글로벌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네. 이 서플라이 체인을 화살표로 다 연결을 해봤어요. 네. 좀 복잡하시긴 한데 배터리 업체들이 가운데 있고 양옆에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정원석 위원이 이런 거 참 잘 그려. 아, 매번 느끼지만 네. 이번에 워낙 저희 RA가 고생을 해가지고 이건 저희 RA가 전적으로 열심히 그려줬습니다. 정원석 위원 팀. 네 맞습니다. 잘 그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여기 노란색 음영 표시로 되어 있는 게 결국은 배터리 수직 계열화가 지금 체결된 업체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 메이저 업체들 중에서 그 테슬라를 포함한 총 다섯 개 업체들이 공식화했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요. 그게 테슬라이고요. 근데 테슬라는 이제 원형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를 했고 그 외에는 GM, 폭스바겐, 도요타,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그룹의 아주 일부 요렇게 지금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는 현기차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놀스볼트 같은 업체들이 과연 빨리 양산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일단은 전 양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게 맞다. 그래야 네. 저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과거에 이제 폭스바겐 그 놀스볼트가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그렇게 명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CATL의 중국 엔지니어들과 LG화학의 한국 엔지니어들 그리고 파나소닉의 일본 엔지니어들을 전부 스카웃을 해왔다. 그래서 같이 연구원을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직접 했을 정도로 이미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가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어도 일단 양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기회 요인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들은 또 이런 새로운 신생 업체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는 더 열리는 거니까요. 소재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네. 다른 예를 들면 뭐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소재 업체들 막 약진하는 데들이 좀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워낙 잘합니까? 아직 물론 기존에 잘하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양극재 뭐 유미코어라는 업체도 있고요. 또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바스프라는 업체도 있고요. 그런데 이미 그 업체들의 캐파를 국내 업체들이 넘어섰고 이제 점점 더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해외로 진출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이미 진출을 해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네. 그 아침 방송에 나와서 좀 보여드렸던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10페이지 그림인데요. 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유럽 지도에서 일부 이제 수치들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다음번에 나오면 미국 지도를 한번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지도를 좀 그려봤는데 업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상하죠.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미국이 전개되진 않지만 유럽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셀 업체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내 업체들이 처음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SDI, SK 이노베이션을 염두해서 공장을 지었겠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그런 소재, 부품 이런 업체들을 만나다 보면 해외 공장을 지을 때는 국내 업체만 보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해외 고객사들을 확보하는 그림을 생각하고 가거든요. 그래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기회 요인이 있고 또 반면에 이 해외에서 지금 신규로 공장을 짓고 있는 해외 업체들은 멀리서 가져올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네. 뭐 트럭이나 기차로 바로 실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이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국내 업체들이 워낙 이쪽에 앞서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바고요. 우리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우리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정말 힘재 나실 만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텐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유럽을 그냥 다 장악해 버렸네. 네, 우리 소부장 우리 힘내라 소부장 특집으로 오늘 정원석 연구원과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기술을 또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막 나오고 또 개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음극재 기술이라든지 뭐. 네. 이런 뭐 혹은 뭐 전구체까지는 아직 좀 먼 얘기인 것 같긴 하고요. 하여튼 이런 새로운 기술들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혹은 뭐 그걸 준비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은 혹시 뭐가 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리튬이온의 기술적인 한계를 네. 넘어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전구체 배터리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소재 관련해서 네. 이제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네네. 하나가 있어서 그것만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9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요. 네. 지금 여기에는 양극재 전액 분리막 뭐 그런 업체들의 그 서플라이 체인들의 캐파 계획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예. 뭐 고객사들도 제가 좀 적어놨고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각 업체들에서 약간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는 캐파들에 대해서는 전부 적지는 못했지만 네.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양극재 업체가 5개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쉬워 보이지만 결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5개 업체들이 지금 캐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요. 21년에 대략 25만 톤 정도의 캐파가 연말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25만 톤이면 차로 타면 몇 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수치로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톤 트럭 몇 대 뭐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8톤 트럭 몇 대? 전기차 몇 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전기차 몇 대? 전기차 몇 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저도 좀 그건 지금 제가 숫자가 머리 없어서 네,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 거죠 이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캐파 준비되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수요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1년에 25만 톤 정도에서 23년이 되면 66만 톤이 됩니다. 네, 3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5년에 이 양극재 지금 시장 조사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 양극재 특히 3원계 배터리의 수요가 예. 25년에 250만 톤에 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가 국내에 5개 업체가 있고 이 업체들이 워낙 이제 캡티브 고객사를 가지고 전방 업체들을 가지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이 추세로 봤을 때에는 국내 업체 이 5개가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예. 당연해 보입니다. 다른 업체들이 차지하는 것보다는요. 네. 그런데 250만 톤의 25년 수요에서 절반 정도라면 120-130일 텐데 23년에 저희 캐파가 65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훨씬 더 증설을 세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제가 동박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동박의 25년 수요가 대략적으로 75만 톤 정도의 수요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내 업체들이 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SK 넥실리스, 그다음이 이제 일진 머티리얼, 그리고 새로 진입하는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네. 올해 기준 이 전지박의 캐파가 10만 톤이고요. 이제 25년, 23년 정도가 되면 25만 톤이 돼요. 그러면 이 동박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기술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25년 75만 톤의 절반 이상을 국내 업체들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 캐파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재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캐파 증설의 계획이 훨씬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박은 이미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 같은 업체들도 놀스볼트에게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장기 공급 계약이 수주가 나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야 당연히 국내 업체들이니까 조금 그나마 안정적으로 그 공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업체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국내 업체들에게 계속 물량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한 25년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드는 회사들이 못해도 한 5배, 많으면 한 10배 이상씩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21년 대비 25년에 소재 수요가 대부분 한 5배씩 늘어나는 그림인데요. 그거의 절반 정도를 국내 업체들이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증설 계획은 턱없이 많이 모자 부족합니다. 네. 정 프로가 좋아하는 천보도 여기 있네.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냥 그렇게 눈에 보였던 거예요. 아, 천보도 여기 있긴 있네요. 네.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좀 뛰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뻔히 늘어나는 게 보이는 거면 좀 이게 가격도 매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중간에 약간 조정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 핵심 소재 업체들의 주가는 이미 신고가를 많이 소재 업체들 네 경신을 하고 있고요. 셀 업체들의 주가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지만 네 소재 업체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은 편이고 아무래도 셀을 살 바에는 핵심 소재 이쪽으로 사야 되겠네. 네, 뭐 제가 여기서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재는 중장기적으로 그림이 나쁜 회사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체로 다 괜찮다 이거죠? 네. 대체로 아닌데 나는 왜? 왜? 지금 신고가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 네. LNF, 뭐 포스코케미컬, 예. 동화기업이라는 업체도 이제 그 밑에 계열사로 동화일렉 네. 전액을 하는 업체인데요. 네. 그 업체도 굉장히 주가가 좋은 편이고 물론 일부 업체들은 주가가 아직 여전히 조금 지지부진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아하, 다만 그런 회사 그 차이는 어디서 와요? 결국은 이 물량 증가의 속도와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격 확대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극재는 지금 이미 과거서부터 필수재로 사용되어 오던 게 훨씬 빠르게 늘어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양극재가 주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네. 음극재, 양극재 같이 쓰이는 건 아니에요? 음극재 말씀이세요? 예, 예. 양극재, 음극재요? 예, 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흑연 음극재를 국내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가 포스코 케미컬입니다. 네. 그 외에는 흑연 음극재를 하는 국내 업체는 없고요. 네. 거기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좀 첨가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업체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첨가제는 아직. 네. 내년 하반기부터 23년으로 넘어가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야, 근데 지난 작년에 내가 에코프로비엠인가? 네. 그때 뭐 작년 봄인가 한번 상한가 치고 막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 대형 수주 나와가지고. 네네. 그때 비하면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정프로 기억 안 나? 왜 그 저 아 저 수주가 뭐 몇 조 단위로 나와가지고죠? 네, 공시 나와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상한가 치고 막 그런 날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그랬거든. 이런 수주 계속 나온다고. 그 아마 에코프로비엠이 아니라 LNF인가? 에코프로비엠도 GM 쪽에 그 네. LNF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수주 공급 계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노베이션 쪽으로도 공급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성장성이 확실히 보이는 이런 걸 딱 그 아 이것도 참 대단한 거지. 아니,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안 할 수가 없네. 예, 이 정도 상황이면. 근데 이제 그 방향에서 아까 이제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만약에 신기술이 또 진입을 한다면 네네네. 이 그림이 또 달라질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뭐 투자자분들 그리고 업계에서도 많은 기대감도 있고 혹은 또 반대로 어렵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료 이제 12페이지인데요. 예. 전고체 배터리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퀀텀스케이프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는 결국은 핵심은 액체 전해질이 사라지고요. 액체 전해액이 없어지고 분리막도 사라지게 되고 그거를 고체 전해질이 대체하는 겁니다. 네. 전체 고체라는 거죠? 그렇죠. 전체 고체로 만들어진 네, 배터리라는 네. 의미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발화성 물질인 액체 전해액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화재에서 좀 더 안정성이 높아지게 그렇군요.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피도 줄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부품 수도 줄일 수 있고 예. 안정성이 높아지니까 관련된 부품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많은 업체들이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은 앞으로 뭐 주행 거리도 길어져야 되고 그리고 완전 자율 주행이 되면 지금보다 엄청난 데이터를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네. 대에 뭐 10테라바이트 하루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소비 전력이 30%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고에너지 밀도의 배터리 필요성은 필요하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저도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건 너무나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과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허들을 넘어야 결국은 제품화가 될까라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쪽 관련된 전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적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총 다섯 개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고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가 액체 전해질 못지않게 동등 수준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아시겠지만 뭐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가 이 이온의 이동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고체가 그 부분에선 좀 불리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화학적인 그 범위가 반응성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수적인 저희가 필요하지 않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화학적인 반응이 범위가 넓어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열적 그리고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대량 양산에 유리해야죠. 그래서 이걸 결국은 이 시트에 발라서 여러 개를 겹치는 형태로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면적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 커피를 하나 사는데 제가 상표 안 보이게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제가 사실 이거를 온주 커피군요. 네, 고맙습니다. 이건 무리하지 네. 말고 와. 그건 너무 무리한다. 이거를 하는 제가 게 뻔한데 어떻게 온주 커피라 그래? 성프로 그건 너무 무리야. 네네네. 사실 이걸 일부러 사왔는데요. 네. 이걸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네. 이 전고체 배터리는 복합 전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커피로 예를 들면 여기 커피 안에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에 있는 이 커피가 액체 전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얼음이 양극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전액에 폭 담겨 있죠. 네. 이 액체 전액과 양극재가 만나는 접촉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이 리튬이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저항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액체 전액의 역할하는 커피가 지금 다 없어졌다라고 보고요. 네. 얼음만 가득 차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상태에서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하려면 얼음과 얼음 간을 뛰어넘으면서 연결 그 통로로만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얼음과 얼음이 만나는 계면은 완전히 이렇게 있는 네.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만나 있기 때문에 이쪽 통로만을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계면 저항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사실 기술적인 허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잘 해결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 필요하고요. 대량 양산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이 음극재의 변화. 이 다섯 가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해결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다섯 개를 다 해야 돼요? 다섯 가지를 지금 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 완벽하게 지금 완성이 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지금 25년 혹은 늦어도 27년 이렇게 양산을 타겟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시기가 과연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전고체 배터리의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긴 한데요. 네. 이거를 지금 이 고체 전해질을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캐파를 확보한 업체가 아직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연구실 단위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것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까지도 또 오래 걸리죠. 네, 개발 이후에도 또 시간이 걸리기 근데 때문에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말고 지금 일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각형이든 파우치든 이게 자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제 갸루를 넣으면 네. 이게 성능 향상 성능 향상이 된다. 그걸 훅 가버리면 전고체 배터리 해가지고 나왔어. 네. 아, 뭔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기술 로드맵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첨가제들 이런 것들을 섞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특성이 우수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왔던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실리콘 음극재와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지금 기술 변화 이후에는 거의 지금 리튬 이온의 배터리의 거의 이 끝에 와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리튬으로 만드는 네, 마지막 한 단계의 레벨업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뛰어넘으려면 아예 소재 자체가 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 주행 거리가 현재 400km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500km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음극재 쪽에 실리콘을 같이 섞어주게 되면 고속 충전의 시간도 지금의 뭐 30분 이런 게 아니라 20분 이내로 더 들어올 수 있게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고체 하면 충전 시간이 뭐 한 5분 내로 줍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이 충전 시간을 줄이려면 음극재 쪽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음극재 쪽이 이 14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여기에 지금 제가 몇 가지 이 차트를 그려놨는데 여기에 맨 왼쪽에 있는 게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세 개에 있는 것들이 전고체 배터리인데 여기에서 흑연 음극재를 쓰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도 그렇게 지금 리튬 이온에 비해서 높아지지 않고요. 충전 속도에 큰 차이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은 음극재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리튬 메탈 음극재이거든요. 이 리튬 메탈은 말 그대로 리튬을 금속화해서 음극재로 채택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흑연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리튬 메탈을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원래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개발 초기에는 이 리튬 메탈로 시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화학적인 이 리튬의 특성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음극재로서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덴드라이트 현상이라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건데요. 이 리튬 메탈은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요. 이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송곳처럼 삐죽삐죽 계속 솟아납니다. 예. 리튬 이온이 어느 한 부분에서 쭉 삐죽하게 고드름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종이석처럼 자라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덴드라이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지금 액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 전해질 형태라고 그렇죠. 봤을 때 이 고체와 고체끼리 저희가 잘 만나게 만들어줬는데 이 고드름이 계속 이 전극을 밀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접촉 면적이 점점 줄어들면서 저항이 높아져서 배터리 특성이 금방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게 고체 전해질을 뚫어버리면 바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리튬 메탈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 가지 덴드라이트를 억제하기 위해서 뭐 전도성이 있는 물질로 코팅을 해준다거나 네. 여러 가지 지금 연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아니 우리 소부장 기업들도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무래도 소부장 단위에서 뭐 할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어디 국책연구기관 같은 데서 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대기업이나 일부 고체 전해질은 이제 준비가 연구개발은 좀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리튬 메탈 쪽은 아직 제가 확인된 업체들은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양극재는 어차피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투해서 시장이 확대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내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 뭐 앞서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저희가 시간이 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일본에 비하면 좀 많이 늦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이제 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네.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체 전해질은 크게 황화물계, 산화물계 그리고 그 고분자계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업계에서는 황화물계가 가장 대량 양산에 적합한 전해질 종류다라고 산화물계. 보고 있고요. 네. 네. 이쪽에 지금 뛰어들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토요타와 삼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요타는 2020년 기준으로 한 2천여 개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예.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고요. 그래서 토요타 같은 경우 더군다나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걸 주도해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토요타가 기술이 확실히 앞서 있고 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네이처 논문으로서 뭔가 이제 기술적인 진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삼성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보도와 풍문이 있었죠. 네네. SDI. 예. 하여튼 뭐 고체 전해질 뭐 전고체 이 배터리가 언제 뭐 확실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당장 지금 2021년, 22년, 3년, 4년 이때까지는 하여튼 지금 현재 배터리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요 그림만큼은 뭐 틀림없는 그림인 거죠. 네, 갑자기 맞습니다. 내년에 뭐 전고체 배터리 나오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너무 지금 당장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로 좀 두려운가 봐? 아니 또 우리 소부장 업체들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뭐 게임 체인저 등장하고 이러면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에 공모주청약 했던 SK IET 거기가 네. 분리막 하는 분리막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분리막은 필요 없다면서요. 네. 그런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퀀텀 스케이프와 네. 이번에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SKIET 네. 중에 하나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도 퀀텀 스케이프가 뭐 이건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공매도 리포트도 네. 나오고 있었죠. 슈니 리포트도 나오고 예. 있었는데 그게 이제 퀀텀 스케이프가 산화물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산화물계가 사실은 저희 흔히 말하는 세라믹 도자기거든요. 네. 이게 워낙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물성 자체가 네. 계면의 특성을 개선시키기 되게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이제 극복했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찬사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어렵다, 네. 쉽지 않다 이렇게 네. 있는 건데요. 이 반대로 또 이번에 SKIET가 이제 IPO를 하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돼서 이제 저와 비슷한 코멘트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반대 진영이니까 방어를 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2030년까지는 의미 있게 시장에 진입하지는 못할 거라고 본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소부장 힘내라 특집으로 우리 정원석 연구원님과 함께 이 배터리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된 여러 뭐 소재 회사들 좀 알아봤는데 저희 이 자료는 좀 저희에게 주셔도 괜찮죠? 우리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네, 저희 페이지 2 앱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요. 아마 예. 약간 글씨가 저 스마트폰 보시기는 조금 작으실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소부장 배터리 관련된 이 소부장 업체들에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요 말씀은 좀 뭐 리스크다니까 뭐 주의해라 혹은 뭐 이게 진짜 좋다 뭐 이런 것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의 여유를 갖고 생각하면 네. 충분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그 무슨 뜻이에요? 급하게 샀다 팔다 하지 마라. 그것보다는 네. 뭐 당장은 빠질 수는 있죠. 사실 애널리스트도 지금 당장 뭐 한 달의 주가를 맞추라 그러면 이건 신이 아닌 이상 맞추지 못할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여유 있게 뭐 6개월, 1년 혹은 뭐 2년 이런 정도의 시기를 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 후에는 반드시 오릅니까? 오를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있어요. 네. 혹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든가 네. 아니면 우리나라 회사 말고 이제 다른 배터리 회사들이 뭐 또 생길 수도 있고 할 때 그래도 소재는 이런 회사 거 써야 돼라고 할 때 들어가는 그런 소재 있다면 그건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회사 쓰지 뭐 그런 회사 뭐 없겠어 하는 거면 고민거리가 있을 텐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즉 소재 업체나 중에서 배터리 네. 어떤 회사는 그 진입 장벽이 있는 기술이 있고 네. 어떤 회사는 없는가 투자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그 뭐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거나 찾으시기 조금 용이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요. 네. 해외 업체들을 이렇게 밸류 체인을 같이 보시면서 예. 해외 업체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고객사 해외 중에 아닙니다. 같은 그 동종 경쟁사 중에. 경쟁사들이 많이 없으면 분명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강점이 있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지금 이제 해외 업체들보다는 국내 업체들이 훨씬 강점이 있고 캐파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업체의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업체. 네. 그거는 사업 보고서에 보면 있나요? 사업 보고서는 사실 없고요. 예.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조금 가끔 이제 코멘트가 되어 있거나 그리고 제가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네, 표에 네. 네, 최종 배터리 셀 고객사들을 좀 적어놨거든요. 네, 네. 이걸 보시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도 3사에 모두 다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예. 뭐 한 업체만 그 업체가 기술력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한 업체만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물량 자체가 좀 지금 전기차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늘지 않고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빠르게 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 자료 안에 있다. 네, 이 자료에 다 있어요. 근데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네. 다 이제 많은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네. 있습니다. 정리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 나온 내용들도 이 자료에는 다 들어있으니까요. 이 자료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소부장 좀 열심히 힘내서 열심히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정원석 연구원님도 계속해서 잘하는 회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잘 알려주시고 네. 잘 못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좀 혼 좀 내시고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격려를 해야 격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근형 나봐야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이 회사들과의 어떤 그 잘 다리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